자, 우리 집에서 이틀 동안 있던 사뚱이를 소개합니다. 우와, 예쁘죠? 아, 발톱 아파, 발톱 아파. 은근히, 어떡해. 간다, 간다. 내 손에서 내려와. 그래, 너의 새집이에요. 어, 내려왔어요. 암컷이에요, 암컷은. 앞에 뿔이 짧죠? 네. 그냥 받자마자 잃어버렸다. 어디 갔냐, 도대체? 야, 이거! 얘는 사뚱이라는 사슴벌레예요. 이름은 사뚱이고요. 제임스 아빠가 주차장에서 발견한 사슴벌레인데요. 빨리 집을 만들어서 옮겨줘야 돼요. 네. 요거는 사슴벌레 장난감이래요. 장난 놀이공간. 자,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놔주고. 그리고 이거는 밥통이에요. 여기다가 젤리를 넣어주면 먹는데요. 사료는 사람이 먹는 젤리퐁처럼 생겼어요. 아,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갈아주기 편하죠. 말랑말랑 젤리예요. 자, 우리 집에서 이틀 동안 있던 사뚱이를 소개합니다. 오, 사슴벌레고요. 이렇게 뿔이 있는 건 수컷이에요. 여기에 잡히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 예쁘죠? 안녕. 이렇게 손가락에 매달려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네. 앞에는 만지면은 확 깨물겠죠? 어때요? 와, 진짜 엄청 무르나. 네. 아, 발톱 아파, 발톱 아파. 은근히, 어떡해. 어떡해, 날 놔줘. 집으로 이사시켜줄게. 이사시켜줄게. 아니, 어떡해. 어떡해, 아파 죽겠어. 자, 일로 내려가세요. 내려갈까요? 자, 간다. 내 손에서 내려와. 그래, 너의 새집이에요. 내려왔어요. 이렇게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여자친구를 샀는데요. 숨어버렸어요. 얘는 작은 사슴벌레예요. 울 것 같아. 앞에 뿔이 짧죠? 네, 뿔이 거의 없는데요? 네, 맞아요. 얘는 암컷이고요. 나를 물 것 같이 아주 무서워요. 얘도 나를 핥히기 시작했어요. 빨리 내려줘야겠어요. 자, 어떻게 찾아가나? 이거 빠져가지고요. 구해줘야 돼요. 난 무서워. 만질 때마다 물까봐. 일로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아니요, 또 떨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날 물진 않겠지? 바퀴벌레가 이렇게. 자, 여기 친구가 있어요. 아, 드디어 둘이 만났어요. 네. 안녕. 난 사뚱이야. 안녕. 난 사슴이야. 얼른 숨었어요. 안 보여. 한 마리. 어디 갔니? 어디 갔지? 분양 받자마자 잃어버렸다. 어디 갔냐, 도대체? 나와서 이거 식사하는 걸 보면 알겠죠? 그쵸? 네. 알아서 나올 거예요. 이제 뚜껑을 덮어줄 건데요. 공기가 통하는 뚜껑이에요. 이렇게 옆에 집 하나가 완성됐고요. 집이 또 있어요. 자, 두 번째 집에 들어올 암컷. 암컷 사슴이. 야, 이거. 난리 났어.
됐습니다. 잘 꾸며줬어요. 아, 얘는 사슴벌레가 아니었어요. 대박. 아니, 궁뎅이만 보고 암컷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요 통에 있는 애는 그럼 과연 누굴까요? 사슴벌레인데요. 완전 대왕 사슴벌레예요. 수컷이고요. 얘는 그럼 사슴벌레 집에 넣어줘야 되는데, 수컷이 두 마리에 암컷이 한 마리가 되겠네요. 서로 자기 여자친구랑 싸우진 않을까? 지금 쟤도 또 땅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어요. 아, 얘네 숨던가 보다. 땅 파고 다니는 게. 그러다 만나겠죠? 얘는 뭐하고 있죠? 땅을 파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우와, 나 되게 무서웠잖아. 나 네팔에 있을 때. 네, 보이게 막 하고 있잖아, 보이게. 그러게, 다행이다. 그러면 앞으로 나랑 나에서 우리 곤충 친구들 자주 만나요. 잘 키울게요. 안녕. 재밌게 보는 이상을 재밌게 보셨다는 좋아하면 구독을 좋아하게 눌러주세요. 좋아하게 눌러주세요.